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. 아, 그거 없나? 아, 있다. 어, 200까지 키웠고요. 수공은 40만 정도. 아, 30만대 그렇고요. 주소세는 5200이군요 연금술사의 반지. 실볼링 위럭키에서 스타퍼스를 맞췄고 딱 140까지 맞추느라 좀 쉽지 않았어. 어쩔 수 없이 상하이 모자도 10성 찍었고 신발도 11성 했고. 신발 장갑하고는 이제 나중에 토드에서 팔면 되니까 일부러 에디셔널까지 챙겨줬고 상하이 모자는 6%짜리 이것은 스큐 던졌더니 6%다가 에픽으로 올라갔고. 뭉추기는 아 좀 사기 좀 그렇더라고. 너무 비싸가지고. 아 무기는 아 이게 원래는 저는 이렇게 높은 거 안 쓰는데 140제 150제 해가지고 토드에서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황금빛 여우구슬까지. 그리고 교벌 애점 나와가지고 발랐더니 성공해가지고요. 어, 이렇게 썼습니다. 아 사냥터 사냥터 마무리 정리인가? 31부터 시작했는데 잠깐만요. 31부터 골드비치. 아 카파 안 갔는데 50까지 운영해서 하고 60부터 70까지. 아 50부터 60까지 하늘계단 좋을 것 같아가지고 카파를 없애고 사막을 갔죠. 그 다음에 75대 관투 75부터 관투를 갔지요. 그 다음에 84부터 어 왼쪽 맵 그렇죠. 여기로 가고 82부터 한 103까지 한 것 같은데 또 103부터 113 또 타나토스 맞지요. 시련의 동굴을 113부터 135까지 그 다음에 135부터 160 160 160까지 커피머신 24를 갔지요. 160 180까지 190까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 170까지 했습니다. 지구방위본부 3. 왜 여기서 했냐 버닝이 10단계여가지고 여기서 했습니다. 190부터 192까지 기계무덤사 192부터 200까지 소울기 상하치 아 이렇게 끝인가요? 폭류 4에서 8킬 정도 된다. 아 그렇습니다. 아 2킬이라 그래야 되나? 왔다 갔다니까? 2킬 정도면 할만하더라고요. 할만하다. 위치 선정 아주 안 좋았어. 이렇게 했어야 되나. 이렇고 또 뭐 있었나? 아 이거 마음에 안 들었습니까? 오케이 오케이 84 아 뭐 딱히 없는 것 같은데? 아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